젊은 사람이 뭐 이런 일 하고 있냐? 아무래도 또 고인을 모시는 시신을 만지는 일이라는 거.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경우가 많죠. 왜냐면 항상 슬퍼하시는 분들을 대해야 되는 건데, 나조차도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거 외에도 장례 지도사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그맣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고인을 모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도 집례도 해드리고 입관도 하고 발인까지 이렇게 해서 장례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잘 아세요? 뭐 저희가 시신까지 만지고 이렇게 시신까지 보고 수습하고 이런 것도 이제 입관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거를 잘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MZ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장례 지도사라고 하면은 장례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것까지만. 그래서 뭐 입관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입관도 잘 모르고 이래서 용어도 잘 모르니까 시신 수위 입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서 좀 놀래는 경우가 있어. 시신 보는 것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별한 반응은 보통은 너무 대단한 일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좋은 일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속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쪽 업계가 좀 유망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한것 같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너난 그거 절대 못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보통의 반응은 근데 대단한 일을 한다. 뭐 그리고 제가 있었던 일화나 이런 거 얘기해주면 되게 슬퍼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지금 피디님처럼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연한 계기로 저는 좀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장례지도사보다는 이제 이송이라 그래가지고 그 앰뷸런스인데 이제 고인만 모시는 이송 차량 그거로 우연한 계기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사무실 안에 이제 장례지도사들이 있는데 저보다는 훨씬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가자 해서 이렇게 해서 장례지도사가 된 겁니다. 단점은 많죠. 시선도 그렇고. 제 또래 뭐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뭐 저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 뭐 이런 일 하고 있냐. 아무래도 또 고인을 모시는 시신을 만지는 일이라는 거.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경우가 많죠. 왜냐면 항상 슬퍼하시는 분들을 대해야 되는 건데, 나조차도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거 외에도 우울해하시는 분들을 케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예민하신 경우가 많아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하냐. 뭐안 따라오시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좀 힘든 경우가 좀 있죠.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 때 있고. 단점은 근데 사실 이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는 거는 이 모든 단점들보다도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예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속 깊은 마음 제 마음으로는요. 유족분들이 되게 감사해하는 경우가 많고 괜히 스스로 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고요. 이건 좀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문 오시는 분들이 밤늦게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녁 시간이 되면 솔직히 크게 뭐 어디서 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장 이용하시겠다 이러는 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뭐 편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거 외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뭐 화장장을 갈 수도 있고 뭐 장례식장을 갈 수도 있고 상조회사를 갈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바다 배 타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것. 시신을 보는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힘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시신을 보게 되면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봤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뭐 무섭다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한 번씩 그럴 때 있죠. 뭐 목을 매시거나 교통사고, 추락 아니면은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뭐 오랫동안 발견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얼굴이. 그런 분들 볼때 가장 좀 힘들 수 있어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얼굴이 그냥 다 파져 있습니다. 뭐 날파리가 와서 이렇게 하고. 오래된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 보는 게좀 힘든 점이 아닐까요? 평생에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분도 아마 볼 일이 뭐 한두 번 있을까요? 본인 가족이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보지. 우연찮게 뭐 평생에 한두 번 지나가다가 뭐 객사하신 분들 뵙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저는 이 업계에 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본적한 번도 없어요. 뭐 장례식장 가가지고 뵙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뭐 전화벨이라도 한번 울리면 이제 심장이 철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무할 때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점이 아닌가. 그럴 때 있어요. 장례를 치르면 유족분들은 보통 정신이 없으세요. 정신이 막 없으시고 힘드시고 경황이 없다 그러죠. 상주님은 이제 가만히 계시는데 꼭그 주위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도와주신답시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시설이 왜 이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어둡다, 불 밝게 해달라고 얘기해. 이러면 상주님은 지금 일단 경황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신경 쓰실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그거 이제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그런 거 막 옆에서 이제 품평을 막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거를 할 때 상주님은 정신이 없어요. 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할 일도 바쁘고 이 빈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빈소도 봐야 되고 뭐 입관식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사소한 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그럴 때 좀 힘들죠. 괜히 했나? 이 가족분은 되게 고마워하시는데, 중에서 뭐 연세 오래되시고 이러신 분들은 장례를 뭐 누가 이런 식으로 치르냐, 왜 이러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집안마다 또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때 뭐 제가 내가 이걸 왜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핸드 타임. 손 엄청 씻고요, 평소에.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양치도 엄청 해요. 양치 진짜 하루에 10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양치하고, 이건 다 뭐 당연한 거지만은 양치를 엄청 해요. 시간 날 때마다 해요. 앰뷸런스가 사이렌 막 엄청 급하게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솔직히 좀 눈길이 많이 가죠. 제발 사셨으면 좋겠다. 친구나 혹은 뭐 지인분들이나 누가 이제 되게 뭐 아프시다거나, 아 그렇게 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하는 건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직업병이 아닐까. 문의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이제 임종하시지가 않으셨는데, 이게 이제 말실수에 해당하는 건데, 직업병이다 보니까 아직 지금 곧 이제 임종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인, 아 환자분 계신 곳이 어디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직업병에 해당하지 않을까. 실수죠, 사실 말실수. 들으시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럴 때는 뭐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유족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이 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마워해줄 때 좀 뿌듯함을 느끼고요. 편지 써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노잡을 하시진 않겠지만 뭐 수고비 개념으로 막 주시기도 하고요. 뭐 못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끝까지 그냥 막 던지고 그냥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괜히 뿌듯함을 좀 느끼기도 하죠.